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본격 먹거리 폭풍수다 프로그램 밥상머리 이수다 봄맞이 특집을 맞이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뭐가 꽃인지 찾아봐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밥상머리 이수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올겨울 정말 너무 추웠어요. 아직도 계속 추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봄맞이 준비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죠.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미남, 미녀 두 분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확실히 두 분이 식약처를 대표하는 미남, 미녀신 거죠? 느끼진 않겠지만 뭐 치아체에 제일 많은 사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KBS 아나운서실 가면은 저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내가 넘버 2야. 그 정도는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KBS 남자 아나운서 넘버 3 선수는 어찌 됩니까? 정말 잘생기셨어요. 대표 미남 최고. 일단 저랑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네. 네. 한 분씩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관님. 식약처 건강미 남은미입니다. 네, 식약처 미인 남은미 씨. 저희가 이제 설이 지나고 만났어요. 봄맞이를 하기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있죠. 아, 네. 귀찮지만 꼭 해야 되는 그것. 그렇죠. 네. 1년에 한 번은. 그렇죠. 봄맞이는 1년에 한 번이죠. 네, 그렇죠. 네. 그때 그러면 식약처 직원으로서 좀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 꼭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세요? 냉장고 청소도 잊지 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식이 냉동 보관해도 부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동고에 있는 1, 2년 된 오래된 음식 저도 이거 다음에는 먹을 수 있겠지 해서 넣어놓고 네. 또 넣어놓고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된 오래된 음식은 조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버리고 그다음에 냉장실도 깨끗하게 닦으면서 정리하면서 안 먹는 음식은 조금 버리면서 네. 미리미리 이제 식중독이나 이런 식품 사고를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식약처 직원분 냉장고도 똑같군요. 냉동고에 유물들이 막 네. 쌓여 있고 네. 네. 삼엽충 같은 화석들을 발굴하면서 이야 이거는 재작년 설 때 음식인데 보면 유통기한 1년 지나 있고 아, 우리 모두 사람이라는 게, 네. 식중독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겨울에도 식중독이 좀 잘 발생을 하나요? 식중독은 대부분 여름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50%가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그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이 영하 20도라도 생존이 가능하고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인데요. 노로바이러스 입자 10개만 있어도 감염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겨울철에 조심해야 될 식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 그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부분들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물과 음식은 안전한 익힌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혹시나 이게 감염병이 막 확산될 지점이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뭐 악수하는 것도 조금 줄여주시고 이런 걸 최소화하는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걸린 적 없으시죠? 네, 그래서 네. 연구관님이 또 그런 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걸린 적 있으세요? 많이 민망합니다. 손을 잘 씻으시고요. 네. 30초 이상 네. 네, 깨끗하게 이렇게 잘 씻으셔야 됩니다. 잘 익혀 먹고요. 네. 잘 익혀 먹으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식약처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어패루가 굉장히 그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겨울철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 위주로 뭐 굴이라든지 광어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수산물 안전관리와를 그 지도건전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생식용 굴에 대해서는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철저히 해서 식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겨울철이라고 식중독 절대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식중독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드린 말씀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신 두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봄맞이 특집에 딱 어울리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박선희 국장님 모시고 식품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 식품 판매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위반 식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규격을 설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박선희 기준기획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놀라셨죠? 갑자기 가운데 계신 분 바뀌어가지고. 네. 저희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책은 제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그 일본에서 30년 동안 신문사 기자로 계신 대기자분이 위험 정보, 안전 정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편향돼 있고 오해가 돼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은 책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책이다 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소개하고자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잘못된 네. 얘기들을. 네. 책 제목 그대로 번역한 것이 오해투성의 위험한 얘기라는 네. 책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정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 위험 정보 자체가 맞냐 틀리냐는 건 다른 얘기인데 그것이 오해투성이었었다라고 그 대기자는 판단을 하고 쓰셨더라고요. 네.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오류를 그럼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때는 당연히 사회부 기자시니까 사회 정의감으로 쓰십니다. 그럼요. 그럴 땐 좋다는 것보다는 나쁘다, 위험하다는 것으로서 아무래도 좀 예, 독자들에게 네. 경각심을 주는 것이 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책 저자는 왜곡된 정의감이라고 쓰고 계시고요.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써야 한다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 대표적이라면 GMO. GMO. 예, 유전자 조작. 네. 그리고 방사능. 방사능. 그것 이외에 농약, 식품 첨가물,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SNS로 퍼졌었는데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네. 전자파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는 그때그때 기사와 그리고 그 기자분, 대기자분이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좀 더 심층 파헤치면서 느꼈던 부분. 이런 분들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한번 제가 번역한 네. 책이긴 하지만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지 예. 모르겠지만 읽어보신다면 좀 네. 다른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는 부분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네. 바람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국장님이 굉장히 조근조근 말씀을 잘하시는데 꼭 뒤에 부분에 가면은 홍보가 거들어진다던가. 어차피 책은 독자가 없으면 그렇죠. 네. 그냥 폐휴지에 불과하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네. 사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전자레인지 쓰면 백혈병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근데 그 전에 전자레인지가 처음에 발명된 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근래 아닐까요? 뭔가 전자기기라서? 식품의 전자레인지라서 특허를 받은 게 네. 45년이에요. 1945년. 해방되는 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쓰인 지는 이미 70년 다 돼가는 거죠. 네. 네. 집집마다 전자레인지가 지금 없는 집이 없죠. 거의. 없죠. 네. 더더욱이 1인 가구 시대에 마트에 가면은 냉동식품들 다 어떻게 먹나요? 전자레인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렇죠. 네.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로 끓인 물을 식물에게 줬더니 식물이 말라 죽었다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정말 나쁘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렸겠죠. 저도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 정도면은. 뭐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농약 말씀해 주셨잖아요. 농약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내용도 책에 실려 있나요? 사실 농약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썼냐가 중요합니다. 농약을 안전한 수준에서 썼다면 그것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농약이 없다면 많은 부분 병충해라든지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농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냐고 보면 중독 사고하고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 치는 농약하고 같이 동일시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일부 신문에 보게 되면 자살을 목적으로 마신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작물을 키울 때 미량 살포하는 거하고 동일시 놓다 보니까 중독 사고가 꼭 내한테 벌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농약은 거의 안전한 수준까지 허용된 제품 양만 치고 그 양도 대부분 다
분해돼가지고 다 날아간다는 거. 안 좋은 목적으로 섭취를 하는 농약과 살포하는 농약은 똑같은 농약이긴 하지만 양이 다른 거죠? 예, 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거고요. 먹을 때는 한 병을 마시지만 네. 한 병으로 그 넓은 논밭을 아, 희석시켜서? 희석시켜서. 아. 유기농과 농약을 치는 재배는 영동 방식입니다. 사람의 손을 들들이고 농약을 통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하고 네. 내가 사람을 많이 이용해서 네. 농사를 짓는 거하고 농농 방식의 차이인 거지 그게 어떤 게 안전하다고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유기농은 많은 사람들을 인건비를 투입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고 예, 예. 농약은 이게 조금 좀 과학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조금 편하게 농사를 짓다 보시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사능이나 GMO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면이 아무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저희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한 2mSv라고 하면 예.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쪽에서는 거의 80mSv 우리보다 4-5배가 높은 지역에서도 네. 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 네. 이런 부분은 안전치라는 부분은 자연계에서도 그만큼 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방사능 물질 자체가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토양의 한 원소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미량실 자연 방사능이 조금 다 검출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인공적으로도 방사능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활용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엑스센 촬영을 한다든지 CT 촬영이 되면 방사선이 다 검출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방사능 노출계를 부착하고 있다가 비폭량을 체크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다 있다고 보면 될 거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 많이 활용한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많이 일본산 그렇죠. 수산물에 네. 우려가 많지만 이거 역시 그 수입 단계에서 지방 6개 지방청에서 철저하게 관리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우려하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GMO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 GMO에 관련된 것도 대표적인 게 콩, 옥수수, 면화, 감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콩, 옥수수를 왜 GMO가 됐냐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그만큼 많이 쓰는 거예요. 기름이라든지 식용유. 사실 기존의 식용유와는 전혀 성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 과학의 최선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것들만 국내 수입이 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약간, 부분이 있는데 네,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거 역시 제가 번역한 네. 책을 참고를 해주신다면 마지막에 크게 한 방 딱 네. 음식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식품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가수의 배우자이자 배우인 정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연예인들 마약 문제가 잊을만 하면 터지고 또 잊을만 하면 터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익상 사무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약관리과의 김익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약 투약 관련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검찰청의 마약류 통계를 보면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14,000건이 넘었고요. 3년 전인 2013년 기준으로는 9,764건 정도 됩니다. 이 증가율로 보면 한 46% 되고요. 어휴. 이제 3년 만에 매년 한 13%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네. 이 앞에 말씀드린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에서 이제 마약을 투약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공항에서 체포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벌인 일이 아니어도 처벌을 네. 받는 건가요? 형법에는 이렇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 전문 용어다. 네. 네. 그래서 속지주의는 국내에서, 그렇죠,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거고 속인주의는 이제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발음하기도 굉장히 예민해요. 네. 되게 힘든 발음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 네. 몇 해 전에 한창 프로포폴 투약이 네. 문제가 맞습니다. 되기도 했어요. 네. 뭐 연예인들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맞기도 했다 했는데 네. 은민 씨는 프로포폴 맞아본 적 있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느껴보고 싶어요. 느껴보고 싶어요. 아, 느껴보고 싶다고요? 아, 굉장히 단어 선택이 액티브하시네요. 네. 연예인들이 많이 맞으면서 네. 잠을 푹 잘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뭐 맞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졌다. 아.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 보도가 됐어가지고 정말인가? 그런가? 건강 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 하면은 맞는 게 프로포폴인데 네네. 안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건강인이라서 건강 검진을 한 석 달 정도 건너 뛰어나무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파이팅! 향 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실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저희가 우유 주사 이게 색깔이 하였습니다. 네.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네. 이렇게 피로 회복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고요.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막 이렇게 산만한 이제 아이들의 움찔했어요. 예. 행동 장애 치료제를 네. 이제 집중력이 이게 각성제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고도 비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욕을 강제로 억제하는 식욕 억제제를 살 빼는 약이라고 이렇게 좀 아가씨들이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제나 근육 이완제 마취제 이런 약들을 이제 저희가 좀 데이트 네. 할 때 좀 잘못 쓰는 아. 어떤 약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네. 네. 참고로 이제 향 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제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중독이라고 말하는 정신적인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마약류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통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좀 대안이 마련이 돼 있나요? 계속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기존에는 현장에서 기록하거나 이제 서류를 보관하는 어떤 기록 관리 의무였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전산 취급 내역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약병원이나 약국이나 제약사나 이런 도매상이나 이런 마약류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런 취급한 내역을 식약처의 전산 시스템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전산 보고하는 전체를 보고하는 제도가 이제 입법이 됐습니다. 예. 판매 또는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구입 상대방이 네.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조제 약국에서 조제하거나 병원에서 투약하거나 아하.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양도 양수 그다음에 심지어는 폐기까지 또 이제 그런 행위들을 마약류 취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식약처에서 마약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 알아볼 수 네. 있는 거군요,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시행은 올해 2018년도 5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네, 5월 18일 날 혁명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내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식약처로 전산 보고해야 됩니다. 아, 자율적으로? 네, 아. 자율이 아니죠. 의무에 아, 의무로? 네, 네. 전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한 규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5년도, 16년도에 이렇게 전산 보고하시는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무 증가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최초 입법 예고 시행 규칙 자체가 그 당일까지 무조건 당일날 보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하. 의료 현장에서 의료 현장이 바쁘시잖아요. 네. 의료 현장에서 이제 보고자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의사협회나 약사회 같은 취급 단체에서 굉장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 작년 4월 달에 이 단체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보고 기한, 기간과 보고 항목을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산 시스템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아,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 네. 같은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은미 씨는 뭐 하신 일이 있나요? 마약 관련된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아 정말 식약처의 보물이에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동물병원에서도 예, 예. 수술하고 하잖아요. 예, 예. 여기서도 마약류를 사용하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를 사용하시면 보고를 취급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동물 소유주가 이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셔서 네.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이렇게 딱 투약을 완료하는 경우는 이제 바로 투약 보고로 이름만 성명만 보고하게 되고요. 예. 처방을 받아서 마약류를 원외로 병원 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그 소유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아... 이제 보고가 의무화되고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개선이 될까요? 언제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죠. 저희 통합관리가 되면 이제 전국 마약류 모든 취급내역이 식약처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일
매일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기본적인 단속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고요. 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 예. 나가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서류 관리 대장이라고 하는 서류 정보를 보고 다 찾아야 되네요. 야가를 세는 거죠. 네. 그리고 아, 네. 야 너무 수작업인데요, 그거는? 네. 관리 대장을 보면서 네. 이제 재고가 똑바로 맞는지 보자. 관리를 하고 감기약이 세 알이 없는데 네. 이런 거 막. 감기약은 아니고요. 아 예, 그렇죠. 정말 오늘 얼마나 무식한지 끝장을 보여주네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약간 탄피 세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런 몸으로 하는 관리가 아니라 이제 정보로. 어떻게 공급을 받았고 아. 어떻게 썼는지가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입체적으로 감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병원과 약국 같은 데서는 이제는 계속 종이 이 서류 대장으로 관리를 하던 그런 형태에서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전산 재고를 관리하니까 좀 투명화가 되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네, 수 있게 그렇죠. 되고 저희가 마약류에 중독되는 경로가 이렇게 질병을 치료받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아,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의지로만 중독됐을 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록이 다 투약 기록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문하셔서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 그런 내역을 정보에 다 할 수 있어서 이제 중독자료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치료를 위해 네,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께. 네. 세계 최초로 조제 투약 어떤 그런 취급 내역까지 보고받아서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제도를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이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사회 공동체에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심이 확 묻어납니다. 네. 근데 사실 마약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우 씨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해 봅시다. 어떻게 하죠? 멋있어 멋있어. 그치. 막군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마약을 확인을 하고 그래요? 저도 예. 마약을 영화로만 봤고요. 아 마약 관리과에도요? 예. 아~ 지금 저희 영화 보면 이렇게 딱 까가지고 이렇게 이에 이렇게 해보고 네. 막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검찰이나 경찰은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식약처는 아직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 조금 기대했었는데 네. 그래서 마약이 어떤 맛인지 좀 물어보고 이랬는데 예. 나중에 혹시 실제로 마약 보게 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예. 여쭤볼게요. 네. 네, 오늘 유익한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봄맞이 특집으로 진행해본 밥상머리 있으다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유익했고요.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밥상머리 있으다 제가 자주 나오면서 더 유익한 이야기, 더 즐거운 이야기,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건강한 봄맞이 하세요. 안녕.